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. 제가 전에 일본 여행 아니 저 이 시국에 일본에 가면 안 되지. 아! 아무튼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새 젓가락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 나무로 된 젓가락을 많이 쓰지 우리나라처럼 새 젓가락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.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새 젓가락이 발달되었을까요? 원래 우리나라도 나무로 된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. 하지만 나무의 특징상 쉽게 변형이 되고 오래 쓸 수가 없자 한국인들은 우리들만의 독특한 새 젓가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금속을 다루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게 식문화에 도입이 된 것이죠. 근데 이상합니다. 우리보다 더 발전한 중국도 나무 젓가락을 썼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 젓가락을 쓰게 된 것일까요? 일단 14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. 당시 신라시대 때는 신라에서 금속을 귀하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는데요. 이걸 우리가 일상에 가장 흔한 식문화에 도입하면서 새 젓가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.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신라가 아무리 금속을 중요시 여겼다 한들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새 젓가락을 쓴다는 근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여기서 끝내기에는 좀 그러니까 바로 또 다른 근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속 젓가락은 내구성뿐만 아니라 음식을 잡았을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김치와 같은 채소를 짓기 편하게 하려면 나무보다는 앞쪽을 납작하게 만드는데 유리한 금속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. 네, 눈치채셨겠지만 식생활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 젓가락을 쓰게 된 것입니다. 예시로 중국의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길고 굵은데요. 중국의 식생활이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음식이 멀고 반찬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젓가락도 길고 집기 편하게 굵게 발전했습니다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이 짧고 끝부분이 뾰족하죠. 이 이유는 밥그릇과 반찬, 국그릇이 전부 다 자기 밑에 놓인 상에서만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죠. 그리고 가시가 있는 생선이나 껍데기가 있는 해산물, 우동과 같은 면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, 중국과 달리 젓가락이 짧고 끝부분이 뾰족하죠.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식문화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딱 중간 위치 있습니다. 다만 다른 점이라면 채소류의 반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채소류를 짓기 편한 새 젓가락이 발달했죠. 네, 이처럼 우리나라가 새 젓가락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 풍속과 식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염.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,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